모두 모여라! 예배 시간이다! 주변을 정리해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을 꺼요. 바른 태도로 예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들어봐요 하나님의 이야기. 유일하신 나타네. 여길 봐요 하나님의 이야기. 죄를 심판하시네.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지키신 우릴 회복해 하는 끝없는 사랑. 이 소리 끝이 없는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 저기 뭐지? 저 사람은 누구길래 이 시간에 무덤 사이에서 나오는 거지? 몸에 상처도 많고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였었나 봐. 무서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저와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저희는 여러 명이 함께 모여있는 군대입니다. 저희를 이곳에서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차라리 저기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사람의 몸에서 나와 돼지 떼에게 들어가거라.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돼지는 우리의 재산입니다. 우리가 기르는 가축들을 한순간에 모두 사라져버리게 하면 어떡합니까? 귀신 들린 자가 변화된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지만 저희 마을에 더 이상 피해를 주지 말고 떠나주십시오. 예수님, 저도 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지금 너에게는 할 일이 있단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큰 일을 가족들에게 전하도록 해라. 네,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나쁜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제가 이렇게 새로워졌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자네는 귀신 들려서 무덤가에 살던 분명 그 사람인데?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란 분께서 말씀으로 저를 이렇게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습니다. 아, 예수님이 왜 저 사람을 거라사 지역에 남겨두셨는지 알겠다. 예수님은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야. 맞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정말 놀라워.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항상 기억하자. 날마다 놀라운 주님의 증인으로 오늘도 살아가자.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요. 첫 번째 문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와서 어디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나요? 1번 돼지떼, 2번 토끼떼, 3번 호랑이떼, 4번 사자떼.
정답은 1번 돼지떼입니다. 두 번째 문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어떻게 되었나요?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인가요? 1번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어요. 2번 예수님께 마을을 떠나달라고 했어요. 3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을 전했어요. 4번 거라사 지역 데가볼리에서 예수님을 전파했어요. 정답은 2번 예수님께 마을을 떠나달라고 했어요 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하나님 아버지, 사탄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달았어요. 저희가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두려움이나 걱정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마음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